볼게요. 근대개혁운동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근대개혁운동 보도록 하자. 동학농민운동 봤고요. 그다음에 가부개혁을 보도록 합시다. 가부개혁은 어저께 있었던 걸 봤어요. 갑신정변하고 동학농민운동을 봤고요. 가부개혁이요. 읽어볼게요. 1894년의 가부개혁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은 언제였죠? 1894년이에요. 같은 연도에요. 갑신정변은 좀 84년이니까 10년 전 얘기고요. 둘 다 94년이 동학농민. 자, 동학농민군이 무슨 어저께 폐정개혁안? 그지? 폐정개혁안이라는 거 얘기했지. 뭐 해달라는 것들 많았었잖아. 그지? 전주화약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기억나죠? 자,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 일본의 내정 개혁 강요, 규정청, 조선 정부가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주적으로 조선이 내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내정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내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임시기구예요. 스스로 한 거라고도 있어요. 일본도 내정 개혁을 강요하고 동학 농민군이 요구도 하고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교정청도 설치하고요. 1차 가부개혁이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 2차로 나누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3차 개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응? 1차, 2차, 3차. 알겠지? 배경은 일본의 경복궁 점령. 또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고요. 궁극 기무처를 설치해요. 교정청을 여기 있던 교정청이네요. 그걸 폐지하네요. 왕실과 국정사무를 분리하고 과거제 폐지하고 재정당 담당의 관청을 일원화하는 거야. 하나로 하는 거야. 뭐 이 새끼도 돈 걷고 저 새끼도 돈 걷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지? 은본이 화폐제도랑 조세 급납화를 실시합니다. 은본이 화폐제도. 화폐단위의 가치와 은의 일정량의 가치를 같도록 유지하는 화폐제도예요. 일본 자본이 손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래요. 그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한마디로. 궁극 기무처 볼게요. 일본이 가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최고 정책 결정 기구예요. 최고 결정하는데요, 결정. 그지? 의정부에서 하던 일이죠, 그죠? 그죠? 군국기무처가 결정하는 곳이네요. 그죠? 교정청은 폐지하고요. 왕실하고, 뭐야? 왕실이 국정, 정치하는 거를, 국정사무를 분리하는 거네. 힘을 뺏어오는 거네. 그지? 어떻게 보면. 그지?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지. 왕실 입장에서는. 맞죠? 과거제 폐지하고, 재정 담당을, 담당 관청을 일원화하고,
은본위 화폐 제도랑 조세 급나팔을 실시하고 도량형 통일하고 신분제 폐지하고 이거 빨갛게 돼 있네요. 이거 장난 아니네.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어떤 나라인데 이게 그지? 말이 돼? 너 양반인데 노비가 200명 데리고 있어. 우리 집 아주 빵빵한 집안이야. 신분제를 폐지한대. 좋냐? 이제 아버지 농사 지으러 나가셔야 돼. 갑자기 할아버지랑 땅은 많은데 그지? 그걸 할 사람이 없어. 그지? 그리고 과부 재가 허용 뭐 이런 게 있네요. 신선하죠. 지금 이건 대단한 거죠. 그지?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왕실 국정사무 분리하는 거랑 그지? 이런 거는 대단한 거예요. 하고 2차까지 한번 보자.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진 일본이 조선 내전 간섭을 이제 청나라가 경쟁 상대였는데 청나라를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조선은 완벽하게 일본 거가 되지. 이제 얌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궁극기무처를 폐지합니다. 김홍집, 아까 여기서 나왔었죠. 박영효의 연립내각이에요. 아까는 김홍집 내각이었는데 두기 연립해서 하는 거네요.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홍범 14조 옆에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뭐 여섯 개가 대표적이네요.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시기에 고종이 발표한 국정개혁의 기본 방침이에요. 청에 대한 4대 폐지. 청에 대한 4대 폐지랑 조선의 자주 독립을 밝혔어요. 왕실의 정치 개입을 배제하고요. 탁지 아문으로 재정 기관을 일원화시켰어요. 뭐 아무 데서나 돈 걷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러면 재정 기관이겠네요.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로 하면 재무부 있잖아요. 재무부. 그지? 맞죠? 재무부 같은 곳이네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해서 여기에 써 있네요. 청에 대한 4대 폐지하고 조선의 자주 독립, 재정 기관은 탁재 아문으로만 하기로 일원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같은 거를 써 놨어요. 홍범 14조예요. 홍범 14조. 보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또 이것도 있네요. 지방 행정 구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8도에서 23부로 개편했어요. 23부로 개편했어요. 지방 간의 권한을 축소했어요. 지방 간의 권한을 축소하고요. 사법권을 독립시켰고요. 그건 재판소를 만들었다는 거야.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을 반포했어요. 교육 입국 조서. 신교육을 한 거죠. 신교육. 뭐, 그래놓고선 무슨 소학교. 예를 들면, 소학교. 예를 들면. 그죠?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뭐. 무슨 사범학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응? 저런 걸로. 우리 이거 이런 거 있기 전만 해도 뭐예요? 서당. 그지? 서당이잖아요.
자,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의 내용하고 2차 가보개혁의 그죠? 내용을 대략 봤어요. 그 다음에 3차 개혁이에요.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이것도 개혁이잖아요. 그죠? 개혁이잖아요. 그죠? 개혁이에요. 확 바뀌는 거니까 개혁이 되겠죠. 을미개혁의 배경은 삼국간섭 보도록 하죠. 가보개혁이 진행되어 있는 가운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일본은 청으로부터 야오뚱반도랑 타이완을 할양받았어요. 뺏은 거랑 마찬가지지. 졌으니까 이거 우리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자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게 압력을 가해서 랴오뚱반도를 청에게 돌려주게 했어요. 세 나라가 힘을 과시한 거지. 삼국이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야, 그건 줘. 이렇게 한 거지. 그지? 그건 줘.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삼국간섭 이후에 친러 세력이 지금 러시아는 아까 독일하고 뭐야 프랑스는 멀리 있지만 러시아는 지금 붙어 있잖아. 그지? 친러 세력이 성장합니다. 일본이 명상황후를 시해합니다. 그 을미사변이라고 그래요. 1895년이에요. 을미사변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한 일본이 개혁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음력 사용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음력 사용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제사나 어른들 생신 같은 거다 뭘로 해? 음력으로 하잖아. 그리고 우리 뭐 설날하고 추석 다 음력으로 달력에도 그지? 음력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종두법도 실시하고요. 연호를 사용합니다. 건향이라는. 종두법이 뭐냐고요? 부자. 예방. 예방까지만 그런 거는 다 강요죠. 천연두의 예방접종이래요. 천연두. 우두를 사람에게 접종시키는 거야. 요거를 한번 볼까? 우두가 뭐야? 젖소에서 발생하는 두종을 뭐를 접종하면은 걸리지 않는다고? 천연두가 근데 그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야. 요즘은 너네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 몇개 받아? 엄청 받지? 그지? 계속 맞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들은 살아있는 거요. 근데 옛날에는 저런 게 없어서 많이 천연두 바이러스. 천연두에 걸리면 온몸이, 천연두가 이 마마라고 그러는 거.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그지? 나오잖아, 그지? 맞아요. 이렇게 막, 물 터도 온몸 수포로, 수포 알지? 물집 같은 거야, 일종의. 딘 것처럼 물집이 막 잡히는 거야. 문제는 저러다 죽는 거지, 갑자기. 열 펄펄 났다가 휙 죽는 거야. 죽는 거라고. 순식간에 죽는 거야. 온도가 더 심하던데? 다 그게 그런 잠깐만 이걸 천연두라 그랬죠? 그지? 자 나도 맨날 찾아보기는 하는데 자꾸 헷갈리더라고. 응? 얼굴에 이렇게 막 나는 거야? 수포가 나는 거야?
예방접종하는 거야, 일종의. 아까 우두라고 그랬지? 뭐 종기 같은 거라며, 그지? 소에. 너무 또 자세하게 의사 선생님처럼 타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지? 그 정도만 알자. 단발령이 나오네요. 백성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거세게 저항했어요. 거세게. 상처 틀은 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발령을 나라에서 실시하라고 하면은, 그지? 나라에서 정한 거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안 자르면 언제까지 한달 안에 잘라라라고 했는데 안 잘랐어, 그지? 그러면 얘는 국법을 어기는 거잖냐, 그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처 틀렸잖아, 임마. 한 번만 저는 쭉 응. 기르는 거예요? 수염도 안 잘랐잖아. 몰랐냐?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얼마나 안 잘랐어. 길어진 거야? 아, 여자 수염 없잖아. 응? 얼마나 길어진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막그 뭐지? 그 재판받아가 막 거의 다 요거 메고 있을 때막 상투 풀러주는 거뭐 여기까지 그러지? 허리도 더 내려, 발까지 내려오는 거야. 정. 단발령을 한게 을림의개혁이에요. 아관파천이에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야, 씨, 명성황후가 죽었어. 무섭지 않겠어? 성에 쳐들어와서 막다 죽이는데 왕이라고 안 죽여? 죽이지? 그지? 그래서 거처를 옮겼어요. 이걸 하다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니까 을미개혁이 중단됐어요. 아관파천. 을미사변 이후 신변 위협을 느낀 고종은 을미의병 진압으로 일본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그저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아관파천이라는 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걸 아관파천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고등부 책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항일 의병이, 그지? 의병이 거세게 일어났대요. 왜? 특히 이것 때문에. 단발령 때문에. 야, 유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학을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 똑똑하고 기득 세력이지, 그지? 응? 야, 어딨어? 이런 거에다가, 그지? 유교에서 이런 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지?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걸 하잖아. 누가? 누가? 일본이 하는 거잖아, 지금, 일본이. 맞아? 일본이 하는 거잖아, 지금. 일본 세력이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갑오개혁하고 을미개혁의 의의는 뭐냐면 갑신정변 때랑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들이 일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를 했다라는 거에는 의의가 있는데요. 한 개는 일본이 한 거예요. 일본이. 일본의 간섭 속에서 한 거예요. 여기에는 군사제도 개혁을 하나도 안 했어요. 토지제도 또 하나도 없어요. 개혁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문제점이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수 있게끔, 그지? 노비제도만 없으면 뭐해? 그 노비들 재산 하나도 없는데. 그지? 너 이제 자유야, 나가, 꺼지셈 이러면 좋냐? 집도 없고, 아무것도 내 재산은 없잖아, 그지? 뭘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한겨울에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게 없어.
그리고 뭐 군사제도 이거 이런 게 빠졌어요. 한 개는 일본이랑 군사제도, 토지제도 이런 게 빠졌다. 외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왜 군사제도는 왜 빠졌을까요? 일본이 지금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군사제도를 이걸 해주겠니? 하나도 안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을 한번 봅시다. 독립협회. 아간판천 이후에 그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요.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됐어요. 그냥 뭐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심화됐어요. 이거 하는 짓거리 봐요. 일본이 경원선 부설권을 따내어 두만강 산림 벌채권을 러시아가 가져가요. 용암포는 점령해요. 경의선 부설권은 프랑스가 먼저 하고 일본이 하고 이건 미국이 하다 일본이 뺏어가고. 야, 이거 써 있는 거 보면 뭐 좋은 일 해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응? 그냥 여기 완전히 와 조선은 주인도 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막 퍼가려고 지네들이 퍼가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우마차에 실어서 여기서부터 퍼갈 거야 한국까지 배로 날라야 되는데 어차피 그지 그래서 이런 걸 한 거야. 아간판천 이후에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많은 이권이 러시아에게 넘어갔어요. 많은 이권이 러시아에게 넘어갔어요. 프랑스, 미국 등도 최혜국 대우 규정을 앞세워서 그 전에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철도 부설권하고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산림 체벌권 등을 가지고 갔어요. 일본은 프랑스로부터 철도 부설권을 넘겨받아서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을 부설했어요. 만들었어요. 재수 없죠? 재수 없음을 한번 가긴 하세요, 이 나라들. 영국은 좋은 편, 프랑스 좋은 편, 미국은 좋은 편인가요? 아니죠? 그놈들이 그놈들이죠? 그죠? 다 똑같죠? 이게 사람이 이거 보면 인간이 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배우다 보면. 우리나라도 힘이 셌으면 어땠을 것 같아? 똑같았겠죠? 다행히 힘이 없어서 나쁜 짓을 못했네 우리나라. 그지? 응? 근데 있으면 했었을 거예요. 그죠? 당하는 입장이라서 좀 안타깝네요. 그죠? 힘을 길러야 돼요. 정말. 열강들이 이권 침탈을 많이 했죠. 서재필이 개화파 관료들하고 함께 설립한 게 독립협회래요. 서재필이 개화파 관료들하고. 활동은 독립협회의 활동은 독립신문을 만들었고요. 독립문도 만들었고요. 토론회도 하고요. 연설회도 했어요. 만민공동회도 개최했어요. 만민공동회. 서울 종로에서 열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예요. 신분,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게 만민공동회예요.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어요. 신분, 계층에 상관없이. 대단한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가 만민공동회예요.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 독립문, 연설회, 토론회, 만민공동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했어요. 못했나 보죠, 벌써? 그지? 나라 뺏기기 전에도 못했나 보지, 일단 걸. 그지? 관민, 관은 나라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지, 그지? 관민 공동회도 개최했어요. 헌의 6조도 결의하고요. 만민 공동회에서 근대적 의회 설립 추진할 거를 갖다가 자료 3번 보자. 독립협회는 독립문 만들었죠. 토론회 했죠. 만민공동회 했죠.
그 결과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막아냈대요. 저령도 조차 요구. 그죠. 러시아의 교관과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는 것도 있대요. 관민공동. 조차가 뭐라 그랬어?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조차가 어디 나왔어? 조차가 뭐라 그랬어? 응? 빌리는 거라고 그랬나?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야.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의 일부를 빌리는 거야. 근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빌려줄 일이 있나? 뺏는 거지, 이거. 이건 뺏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말이 좋아서 빌리는 거라고 그러지. 야, 우리가 러시아한테 야, 그 연해주 좀 빌려줘. 미국한테 워싱턴 좀 빌려줘. 조차 좀 해줘. 뭐 해주냐? 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뺏는 거야. 알았지? 응? 얼마나 만만하면 그딴 소리가 나오냐. 그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빌린다라는 게. 알았지? 뺏는 거. 하량. 아까 뭐 하량. 하량 받는 거는 아무튼 하량이 어디 나왔었지? 어디 나왔었지? 이 단어도 뭘까? 뭐 아무튼 받은 건데 저기 받은 거냐? 뺏은 거지? 맞지? 정확한 단어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차가 그나마 가장 들리는 뉘앙스상 가장 그나마 얌전하기는 하는데 그지? 응? 넘겨주는 게 하량이네요. 넘겨주는 거네요. 합의에 의해서 넘겨주는 거네요. 결국은 뭐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놔 이거잖아. 야, 전쟁에서 승전국이 내가 이겼으니까 우리 병사도 죽고 총알값이 있으니까 물어내 배상금이라고 그러잖아. 전쟁 패전한 패전국이 주잖아. 돈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이거 내놔 싫어? 싫다고 얘기가 할 수가 없지 벌써. 전쟁에서 진 나라는 그지 전쟁에서 졌잖아 그지 응? 이거 이긴 놈 마음이잖아. 뺏어간 거야. 조차나 하량이나 다 똑같아요. 다 뺏어간 거야. 알았지? 뺏어간 거야. 말로는 야 도장 찍어 이러고 문서가 있기는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문서가 있기는 하는 거야 그지? 그래야지 다른 나라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 봐라. 얘네 그 청나라 국왕이 그지? 왕이 도장 찍었어. 봐봐. 이거 준 거야. 그냥 준 거야. 그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근거가 있잖아. 그래서 근거 때문에 하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조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넘겨받는 거고 이건 빌리는 거야. 응?
이거 불리는 거야. 조차는 불리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이 근대적 의회예요. 의회. 그지? 근대적 의회 만들 것을 갖다가 추진해 보려고 그랬던 거야. 그지? 맞아? 의회. 의회도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저령도 주차를 한번 볼까?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고 숯과 석탄의 저장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령도를 주차하려고 했대요. 저령도 여기 있나?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는 거야? 저령도가? 찾아보자. 시간 있을 때 방학이니까 한번 찾아보자. 절 이건 난 맨날 찾아도 맨날 까먹는 거야. 뭐라고? 경도 공사? 절영도 맞죠? 내가 지금 단어만 보고 있는 거냐? 국어 사전에서 찾으니까 없지. 너도 그렇게 팔로 기대지 마. 처음에 면적은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야? 뭐야? 영도고. 부산에 있는 거야? 섬은 맞아? 그치? 저령도 사진은 어디냐? 부산에 있는 섬이다 이거지? 그 당시에는 저령도가 해안이란 저령 섬이라고 그랬었지 그지? 섬이고 저령도 요거, 요거를 뺏어 먹으려고 그랬던 거다 이거지? 응?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읽어줄게요. 독립협회 활동에서 아, 여기 되게 복잡해요.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라고만 우리 거에는 써 있었잖아. 그리고 관민 공동에서는 헌의 6조를 채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맞죠? 그리고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약간 더 복잡한데 우리 거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독립협회에서는 뭐예요? 관민공동회를 하고 헌의육조를 결의했고 헌의육조는 헌의육조를 결의하고 의회 설립을 추진했대요. 알았지? 헌의육조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는 없네. 아, 홍보험 14조 헌의육조 볼게요. 헌의육조는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죠? 야,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왕권을 견고하게 할 거다. 그죠? 외세에 의지 않고 자주적 입장을 갖자고 하였고요. 요 밑에 것만 읽을게요. 정부 대신들까지 참석하는 관민 공동회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에서는 독립협회와 정부 대신들은 국권수호, 민권보장, 국정개혁을 담은 헌의육조를 했대요. 좋은 민권도 있고, 그지? 국정개혁할 것도 있고, 국권수호할 것도 있고, 그죠? 고종은 이것을 수락하고 중추원을 새로 만들 것을 명했대요. 알겠죠? 자세 똑바로 해라. 자, 독립협회는 해산됐어요. 보수파 관료들이, 그죠? 이게 문제인데요. 어느 나라나, 그지? 얘네들은 뭔가를 개혁하려고 그러는 애들은 진보야, 그지? 그 다음에 보수는 바뀌는 걸 싫어해. 바뀌면은 내가 기득 세력이기 때문에, 그지? 바뀌면 내 게 없어져, 그지? 내 권한이나 나의 재산이 없어져요. 싸우게 돼 있어요, 항상 두 판은. 그지? 또 황국협회와 군대에 의해서, 황국협회랑 군대에 의해서 독립협회는 해산됩니다. 그럼 황국협회는 누구냐? 정부의 보수적 관료들이 보부상, 상인들이네요. 그지? 상인들과 연합해서 만든 거예요. 황실은 진짜 보수 세력이잖아, 황실이라는 데가. 맞죠? 황실이라는 데가. 황실과 이 보수적 관료들을 지지하는 단체가 뭐예요? 황국협회예요. 상인들로 된, 그지? 보부상으로 된 단체인데, 그죠? 황국협회랑 군대에 의해서 독립협회가 해산된다. 자, 의는 민중계몽. 이 독립신문이나 독립문 이런 거 보면 민중계몽에 대한 게 있어요. 또 주권 수호에 노력했어요. 주권을.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 요거 시간 좀 남았는데 대한제국의 수립, 자주성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고조됐어요. 고종이 돌아와요. 그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는 하고요. 연호는 광무라고 했어요. 자세 똑바로 하자. 대한국 국제반포. 자주독립국가를 표방하고요.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지금 황제 권한이 조금 낮아졌어요. 썼잖아요. 황제가 아니었었지. 근데 황제라고 한 거죠. 광무개혁. 우리 광무라고 바꿨잖아요. 연호를. 그지? 그거의 개혁이에요. 구본 심참 원칙 아래 점진적으로 천천히 개혁을 실시했어요. 구본 심참.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작 더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의도예요. 토지 조사를 하고요. 지계를 발급합니다. 지계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대한제국은 지계를 발급해서 조세 수입원을 명확히 하고 조세 수입을 늘리려고 이런 걸 한 거예요. 토지 조사하는 거는 세금 더 받으려고.
상공업 진흥 정책을 씁니다. 근대적 회사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고요.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했고요. 시위대랑 진위대를 증강했어요. 각종 근대 학교도 설립했어요. 산업, 교육, 기술이 성장하고요. 국방력도 강화하고요.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를 확립했어요. 이건 그나마 낫죠. 한계는 지배층의 보수적 성향이 있어요. 그죠? 전제군주제를 강화하려고 그랬어요. 그지? 고종이. 그지? 열강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해. 서양은 센데 여기에서만 이런 뭐야. 걔네들한테 그냥 발리는데. 그지? 한계가 그거야. 자.